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이다교 기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발생한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련 논란에 대해 깊이 있는 리포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삼천 3동에서 발생한 비례대표 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지수와 투표용 지교부수 사이에 10매의 차이가 발견된 점입니다. 투표지가 투표한 사람보다 10매가 더 많이 나와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모든 선거 무효 소송이 종료되면 재검표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으나 2023년 8월 31일 모든 소송이 종료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재검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침묵하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폭거인 것입니다. 반민주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이유가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공개검증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데 말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국민이 나서서 해명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충돌이 일어난 중대한 사건으로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신복인지 아니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인지 판가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중앙선관위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만약 민심을 거스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이제 국민들은 과감하게 떨쳐 일어나야 할 상황까지 왔다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개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삼천 3동 사전투표에서 투표지수가 투표용 지교부수보다 10매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투표지들은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은 애써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알면서도 재검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정선거 증거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으므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정치권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거나 선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관위는 계속해서 은폐하거나 애써 외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개검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선거 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정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보면 선거 프로세스에 대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용지와 투표지수의 차이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은 반드시 당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개검증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사안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이며 이를 위해선 선거관리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사안은 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함께 체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느냐는 중차대한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되었음을 확인하는 심각한 사태로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명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는 중앙선관위 관련 뉴스를 앞으로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안동데일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안정된 선거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날까지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안동데일리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추적 보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국민들의 의견을 주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데일리에서 2020년 4월 15일 총선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련 논란에 대한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동데일리 새내기 이다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